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6월이 아닌 5월까지 집을 팔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집을 사는 사람은 5월까지 집을 산다면 보다 싸게 살수 있을까요?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농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를 받을 수 있는 적용 기한을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 입장 차이와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매도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작년 12월 16일 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올해 6월 말까지 팔았을 때,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주겠다 라고 했었죠. 이 발표를 보고, 아, 그러면 6월 말까지 팔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6월 말이 아닌 5월 말까지 파셔야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요? 바로 자산세와 종합 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집을 파신다는 건이 종부세 부담 때문에 그세 부담을 덜려고 집을 파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보유세, 자산세와 종합 부동산세, 이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다. 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6월 1일 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해에 자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한다는 뜻입니다. 6월 1일 날 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해에 자산세와 종부세를 내지 않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표에 나와 있듯이 A는 집을 파는 사람, B는 집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2000. 그러니까 2020년 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올해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는 매수인인 B가 납부를 하게 되고요. 반대로 과세 기준일 6월 1일을 지나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잔금을 치른다면 이때는 A가 집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를 A가 납부하게 됩니다. 때문에 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법에 나와 있는 6월 말까지가 아니라 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을 파는 게 좋은지 나중에 파는 게 좋은지 결정을 못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파는 것과 나중에 파는 것 세금 차이를 비교해 봤습니다. 표를 보시면 현재 양도 차액이 5억 원 정도인 경우입니다. 물론 보유 기간은 10년이고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이 주택을 보유하신 사람의 경우입니다. 어, 계산 편의를 위해서 필요 경비를 0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어, 이 집을 지금 그러니까 올해 6월 30일까지 판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가 돼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20%를 받으면 1억 원 정도가 공제가 되고 이때 양도세는 약 1억 3,3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양도 차익에서 양도세를 뺀 순수익은 약 3억 6,640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이 집을 지금이 아닌 나중에 판다면 그리고 이때는 제가 양도 차익을 6억 8천. 그러니까 지금보다 1억 8천 정도 올랐다라고 가정을 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이때는 양도세가 중과가 되겠죠. 10%더 붙겠죠. 그래서 이때 양도세는 약 3억 1,69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양도 차익에서 양도세를 뺀 순수익은 약 3억 6,300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나중에 팔았을 때 순수익이 더 많으려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집값이 2억 이상은 올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처럼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조정이 예상이 된다면 오히려 지금 파는 게더 순수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확실하게 내 집은 2억, 3억도 오를 거야! 라고 하신다면, 가지고 가셔야겠죠. 하지만, 어, 재개발, 재건축처럼 앞으로 충분하게 상승 여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 파시는 게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 주의하시고요. 지금까지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2개 가지고 있을 때의 경우였습니다. 이번에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3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양도 차익도 지금과 동일하게 5억이고요. 어, 이때 올해 6월 30일까지 집을 판다면 전과 마찬가지로 양도세는 약 1억 3,360만 원, 그리고 양도차익에서 양도세를 뺀 순수익은 약 3억 6,640만 원 동일하고요. 이 집을 나중에 팔았을 때 이때는 제가 양도차익을 8억 6천 정도 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집값이 3억 6천 더 오른 경우겠죠. 이때 마찬가지로 양도세 중과가 되고요. 세금은 양도세가 약 4억 9천 6백 25만 원 정도가 되겠고 양도 차익에서 양도세를 뺀 순수익은 약 3억 6천 3백 75만 원. 그러니까 나중에 팔았을 때 지금보다 순수익이 더 많으려면 집값이 지금보다는 최소한 3억 6천 그 이상은 올라줘야 된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 조정기에 지금 파시는 게더 순수익이 좋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확실하게 내 집이 그 이상 올라갈 거야 라고 자신이 있다면 나중에 파는 게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팔기 너무 아깝다 나는 계속 이 집을 가지고 가고 싶다 라고 하시면 보유 전략을 잘 짜셔야겠죠. 가장 첫 번째는 증여. 내 네, 배우자나 자녀한테 주시는 것 생각해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주택 임대 사업자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건은 필요하겠죠. 표를 보시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 8년짜리를 등록하셔야 되고요. 면적 요건 있습니다.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가액 요건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2018년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면적 요건만 갖추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팔까 말까 고민하는 이 주택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잖아요. 당연히 취득일자가 2018년도 9월 13일 이전이니까 가액요건 없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만 갖추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대료 부분도 있네요. 임대보증금. 임대료 연5% 증액 제한. 이 룰들을 잘 지키신다면 8년 임대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50%, 10년 이상 임대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70% 적용받게 됩니다. 양도세가 중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이익을 더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10년이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충분히 기다릴 수 있고 그 시간 동안 보유세를 부담하고서라도 더 많은 이익을 챙기고 싶다면 주택임대사업자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주택임대사업자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이후에 등록하면 이 혜택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다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파는 곳과 나중에 파는 것을 비교해서 아 지금 파는 게 좋겠다 라고 선택하셨다면 6월 말까지가 아닌 5월 31일까지 파시는 게좋고요 지금 팔기 너무 아까워서 어떤 이유에서든 계속 집을 가지고 가고 싶다면 증여라든지 요건 충족에 따라서 주택 임대사업자를 고민하셔서 보유 전략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매수인 입장입니다. 사실 지금 시기에 집을 산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은 집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죠. 오히려 집을 사는 사람이 더 많이 눈치를 보겠죠. 때문에 지금 집을 산다면 보다 신중하게 잘 골라서 가셔야 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다주택자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물건들. 이 물건들은 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이 조건을 단서로 한다면 5월 31일까지 집을 사는 조건으로 한다면 보다 싸게 집을 구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가구나 가라타기와 같은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 다 주택자라면 보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주택 임대 사업자 혜택을 볼수 있는 요건의 집들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 요건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표에 나와 있죠 장기 일반 민간임대 8년짜리 등록하셔야 되고요 면적요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가액요건은 수도권은 기준시가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여야 되고요 임대보증금 임대로 연5% 증액제한 룰을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것. 그 이후에 등록하면 이런 혜택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건들을 잘 충족하신다면 8년 임대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50% 10년 이상 임대한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70% 적용받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양도세가 중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큰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공제 유리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주택자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6월 말까지가 아닌 5월 말까지 집을 파셔야 되고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단서로 한다면 보다 싸게 집을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